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꼬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챌린저의 13계열 음식 퍼즐입니다. 자, 보시면 버튼이 있고요. 오프, 음식, 호빗이 있습니다. 자, 주로 쓰는 음식 기능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다섯 가지 브로콜리, 바나나, 생선, 사과, 밥이 있고요. 이 접시가 있는데요. 이 접시에 밥을 올리면 밥이라고 알려주고, 사과를 올리면 사과, 자, 이렇게 한번 했다가 다시 똑같은 게 들어가면 노래가 나오고요. 자, 그거 말고 호빗 기능으로 하면, 자, 아이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사물 인지 기능과 언어 발달의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거나,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해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